문 대통령 경선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황교안 씨 경선도 아십니까? 그 황교안 씨 경선 모르시구나.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던 때는 문재인 대통령 경선권이 몇 년이었습니까? 5구 선거 있잖아요. 19대 대통령 선거. 예. 그때 이제 그 안희정, 이재명이 문재인 경선을 안 했으니까. 예. 근데 우리 회원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 회원이 있어가지고, 그,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아, 대표님. 요번에 이재명 씨가 사이다 발언을 하고 저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면 나라가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가지 마라. 내가 중앙선관위에서 단속하면서 그런 사람들 다 겪었다.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니 가지 말고 실망나니 하니까 가지 말고 부정선거 이거는 내한테 배우고 선거법이나 알아가지고 앞으로 후보자들 사무실에 가서 서분하고 이런 건 해라. 그럼 자네 좋아한다. 어느 후보자가 선거법을 알고 나가는 후보자가 있노? 네가 다 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냐. 그래서 비아락하게 대부분 회원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밑에 가가지고 막 나한테 문자 메일 내놓아요. 아, 이재명이 이런 사이다 발언하고 이런 거 하고, 뭐, 인기가 최고다. 내가, 아, 이게 언젠가 이게 진짜 한번 큰 실망을 할 건데, 조금씩. 경선 부정이 일어났는데, 이재명이가 아름다운 경선이다 한다는 거예요. 아, 돌아왔나. 내가 뭐라고 했나. 정치인들 사기꾼을 했지 않냐. 돌아왔나. 막, 더러운 놈하고 술 한잔 못 다치고, 막, 퇴퇴하고 돌아왔나, 이랬더니, 남자들은 돌아왔습니다. 뭐, 남자들이 좀 합리적이라니까. 우리나라 남자들. 돌아왔는데, 여성분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남편 같고, 내 동생 같고, 이래가 도저히 마음을 못 받겠다는 게, 내가 계속 따라다니라. 계속 따라다니라. 여성들 일부분이 돌아왔어요. 그거 보고 우리나라 한국 여성이 진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그것도 발견했고, 그 경선 부정 내용이 어떠냐. 완전히 조작이었어. 그 조작이 어느 정도냐. 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그, 우리 그, 그 지역 단위에 뭐 몇 퍼센트 저걸 정보를 받습니다. 정보가 땅이 아니고 스마트폰 전화번호 있잖아요. 우리 폰,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아가, 전화번호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희정이 제 사람이 경쟁한다 입니까? 그럼 안희정이, 이재명 후보자한테 막, 찬성하고, 넌 그거를, 전산 조작을 해가 다 바깥치게 한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한테 분명히 찍었는데, 전산으로 확인하면, 이런 사람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역입니까? 전산 조작을. 그, 이제, 민주당에, 그, 맡은 그 사람들이죠. 그래, 이재명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경선 부정이다고, 막 하는데 이재명이가 아름다운 경선이 나니까, 완전 사기당이니까. 온라인상으로 조작을 하구나. 온라인상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네. 그래, 그, 내가 그래, 야, 증거를 다 수집해라. 녹취하고, 이거 휴대폰, 동영상 있으니까 다 찍어라. 해봐,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단체 처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물 소송한테 반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문재인 빼도박도 망하죠. 문재인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예. 그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이제 뭘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보니까 예.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정선거, 일상화. 부정선거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선거인단을 조작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그게 맞는 일반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일상화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인들을 음해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예. 여론을 조작하거나 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일상화 일상화되었습니다. 사실은 공직선거법 안에 정치 여론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제가 노조 인정할 적에 다 뜯어고치라고 엄청 압박을 넣었어요. 선진국은 아주 치밀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잘못하잖아요. 그 여론에서 망해봅니다. 과태료 있잖아요. 엄청난 과태료. 감당도 못하는 때가 많이 뿐이야. 신용제로 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한다면, 거짓말로 엄청 하도록, 아직까지 안 바꿔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무고하고 무고 그다음 위정 이런 게 많잖아 사기가. 네. 근데 그런 거가 정당 안에도 그냥 만연돼 있는 거라. 더 만연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선거인단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하면 다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네.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고 지금 이 보라고 경선을 하는데 그거 그냥 사이버상으로 그냥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일반 청년들 범죄잖아 그게. 일반 그 국민들 생활에는 그 그런 게 없지요 그런 게 없는데 그 경선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당원들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죠. 그러게 당원들 다수가 그런 것 같으면 야 너가 정당 지지하지 않는다 하고 또 투쟁을 하고 이 당이 왜 이랬냐 내 당비를 내고 있는데 안 해야 되는데 당원들도 전부 다 그런 당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정당법의 그 목적도 모르고 이끌어가는 정당. 정당이 아니라 이름만 정당을 빌렸지 사실은 패거리 당판이 불가하더라. 그게. 그렇게 다선 위원이 예. 그런 이야기 하더구만요. 그냥 이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이 수준이니까 예. 이 수준이니까 우리 정당 수준이 이 수준이니까 예. 이 수준에서 이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 전자개표기 제가 오늘 들어보니 황당하지요. 예. 정당 안에도 만년대가 그런 형태가 만년대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정당부터 개선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요번에 솔직한 말로 딱 깨놓고 전다 이게 다 밝혀내가지고 밝히고 선거 다시 하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국민들은 부끄러워서 안 된다 이게. 그 경선에 있어서 예. 불법 그 선거죠. 경선 불법 선거에 예. 있어서도 요런 조작이 같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규모가 큰 뭐 총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비슷한 논리로 또 요런 조작이 같이 되지. 붙어 있겠네요. 총선에도 요번 총선 있잖아요. 네. 저번 대선 때 드루킹 사건 났잖아요. 네. 이런 범죄도 또 다 잡아내야 됩니다. 네. 이건 드루킹 그거를 그런 범죄를 철퇴를 가하면서 전국에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철퇴를 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당 야당이 똑같이 활용합니다. 네. 뭐 그냥 만년돼 있는 만년대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드루킹은 드루킹이고 그것도 이제 다 처벌해야 되는데 네. 멀리 가지 않고 당장 네. 이번 총선을 봐서도 이번 총선에도 제가 드루킹 그, 어떤 그런 게 있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네. 지지율이 글쎄 그닥 뭐 이번 그 정부가 그렇게 잘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제 뭐 코로나 같은 것도 대처도 그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 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 저도 조작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사실 여론조사도 엄하게 해가지고 그 증거를 좀 확인하면서 들어가가지고 다 표본 조사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확인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그것도 열심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요즘 그 이제 인터넷에 예. 지지율이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예. 뭐 TV에도 나오지만 인터넷에서도 뉴스 기사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댓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댓글을 보게 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제 지지율 70%가 넘었거든 지금. 안 믿지, 안 믿지. 그 국민들이 그러면 길 가다가 붙잡고 10명 중에서 7명은 그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뭐 5만 명 같으면 5만 명. 해보고 5천 명 정도 여론조사 되었다니까 그러면 그 여론조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5만 명 했으면 최소한도 2만 5천 명은 확실히 그거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10% 안 되는 그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뭐 조직적으로 10% 범위 내에 저 사람들한테만 저거 사도록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샘플 집단 자체를 그렇죠. 우호적인 집단으로 가고 예, 예. 있으면서 예. 그걸 가지고 아마 조작을 하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마 아직은 의혹이지만 예. 이번에 그 QR 코드하고 그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된다면 불법적으로 수집이 된다면 그럼 국민들 중에서 민주당 찍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도 추려서 뽑아낼 수 아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 어떤 것을 의심하냐면은. 그 요번에 사전투표가 10% 이상 더 높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 요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위험해서 겁이 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증 이것도 위배제를 했지 않나. 위배제인 걸 넣어가지고 이제 그 가능하거든요. 투표율이
100% 되는 거 하기 힘들지요. 계속 투표소 하니까.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 사람들 맨날 계속 뭐 한 선거 다섯, 여섯 번 안 한 사람은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 아. 그런 명단을 확보되면은, 그, 이게 신분증 위반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 명부의 명단에, 예. 그, 이게 다, 그 사람들은 다 데이터가 다 있겠죠. 원하는 예. 거 다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안 하고 이번에도 안 하고 그렇지. 안 하던 사람들은 계속 안 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 리스트만 따로 빼가지고 조작에 이용을 할 수도 있다. 그 요즘 뭐 위조 잘 하잖아요. 신분증 네. 위조해가지고 그 기계에 넣어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안 나왔으니까 네. 이번에도 또 안 나올 거고 네. 그런 그러니까 또 확인이 안 돼. 어렵게 그걸 굉장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네. 시나리오 보는 네. 거예요. 그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화일을 요번에 그 서부 하이라고 전날 대조를 하면서 최종은 그 사전 투표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아, 실제로 투표를 했느냐? 했습니까? 예. 안 했는데. 아. 그게 한 뭐 몇 개만 나오면 뭐. 위조비면 나오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나는 지금. 아주 예. 높습니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놓고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겠네요. 찌꺼기가 안 남거든요. 사람 돈을 주면 사람은 또 찌꺼기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돈 주면 또 안 찍어요, 사람들이.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 확실한 방법이네. 그래, 아주 확실한 방법이잖아. 찍거리 안 남기고. 이럴 가능성이 내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 잡히고 하는 방법. 상당히 많을 것이다. 어쨌든 추측이지만 가능성이 높겠네. 예, 중앙선관위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래 의심이. 제가 근무했던 곳인데도 의심이 충분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시니까. 사실은 그 이게 계속 법원에서 증거 보전 신청하는데 전산 조직 관련해 가지고 기각을 하면은 국민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는 재판권 남용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유당 시대를 자꾸 해요. 자유당 시대의 방법은 지금 국민들한테 적용 안 됩니다. 돈을 주도 그 후보자 안 찍지요. 뭐 먹을 거 준다. 자기 수준 낮게 본 데가 아예 더 마이너스 정량입니다. 아살이 와가지고 고개 푹 부숙이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표를 하나 줄까 말까 했는데 지금 그런 상태의 국민의 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게 많이 상상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이 선거가 이 정당이 뿌리가 워낙 이렇게 빈약하고 또 정당 내에 뭐 있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선악 개념이라는 것이 공정이나 이런 부분이 부실하니까 뭐 그래서 좀 했는데 뭐 하라고 저기를 한다 저기를 한다 국민들 앞에는 그냥 못해요 뭐 이렇게 그냥 네. 생각하는 거라 다들 뭐가 하나씩 묻어 있네요 다 못했어요 네, 때가 묻어가지고 네. 그냥 못하고요 사실 국민 수준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하면은 이 검증하고 하는 절차, 우리들끼리 의논해야 돼요. 아, 니는 무슨 후보를 좋아하는데, 니는 왜 어느 후보 좋아하지? 이 정도 대화 토론하면서, 아, 진짜 이 후보는 유능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국민을 위해서 이때까지 많은 실적을 많이 내놓은 경험이 있더라. 그건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다면 일단 버려야 돼요. 뭐, 하바드를 나도, 옥스퍼드를 나도, 이게 정직하지 않다면 버려봐야 돼요. 정직한 자로서 자기 희생을 할,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 찍어. 능력 좀 떨어지지. 그 괜찮아. 우리가 가르치면 돼. 이래가 해야 되는데, 그건 서로 우리 대화가 안 되잖아요. 뭐 자냐, 오냐, 이것만 보고. 그렇게 완전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냐, 오냐 보니까 정치인들은 뭐예요? 국민은 자냐, 오냐 보고 전하니까 우리는 요래 살자 하고 저끼리 여자가 꽁짝꽁짝 맞아 왔는 거예요. 예. 솔직히 하면 이런 거예요.